얼마만큼? 눈이 내려 세상의 모든 상과들을 온통 하얗게 덮을 만큼 사랑해. 나도요. 웬 거예요? 엽서 두 장 샀어요. 여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체국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 한국으로 편지 써요. 누구한테요? 서로에게. 며칠 후에 우리에게. 며칠 후에 우리에게? 응.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체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체국에서? 좋아요. 자, 이거 주환 씨 거, 내 거. 먼저 넣어요. 주황씨 먼저 넣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체국? 세상에서 가장 높은 우체국. 며칠 후에 우리에게? 며칠 후에 서로에게. 커피예요? 에? 대추차요? 이거 한 잔 주세요. 따뜻하게. 좋다. 이거요? 예, 예. 스태프들 한 잔씩.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같이 마셔요. 그럴까요? 저 여기다 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생각도 났나 봐요? 네. 직접 그린 거 아니죠? 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직접 그렸어요? 그럼요. 제가 대치서부터 잘 지쳐가지고 하루 종일 데렸어요. 아, 감사해라. 와.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셀프 빌리러요. 우리 저녁 먹자. 네. 빨리 와. 우리만 먹어요? 엄마 사우나 가셨어? 오빠도 몸 안 좋다면서 사우나 가죠? 아, 난 뜨거운 거 별로야. 운동이나 해야 딱 빼고 싶지. 오빠. 제가 사준 타이 왜 안 매요? 저 아껴서 매려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고요? 왜 마음에 안 드니?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특별한 날이나 매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막 매요.
낡으면 또 사줄게요. 정말? 네. 저기, 예영아, 나 다이 선물 처음 받은 거라면 믿겠니? 믿죠? 처음이야. 너 뭐 빌려온 거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하고 박하사탕이요. 저 박하사탕? 내 생각엔 설명을 잘한 영화야. 찾았다, 천사상. 뒤로 들어와요. 왜요? 어? 500원짜리네? 먼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하고 동전을 뒤로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정말요? 그럼. 자, 눈 감고 소원 빌어요. 자, 하나, 둘, 셋! 무슨 소원 빌었어요? 치, 말해줘요. 주영 씨는요? 이 다음에 한강 넘어서 자식들 데리고 이곳에 다시 오게 해달라고. 나랑 똑같은 소원 빌었네? 정말? 잘 있어. 30년 후에 다시 올 때까지. 안녕. 안녕. 가자. 공항에서 바로 오겠네요. 들을 친정도 없으니. 그렇죠. 이바지 음식도 없이요, 그럼? 누가 해줘, 이바지 음식을. 아휴, 참. 아쉬움이 많으시겠어요. 많지. 아휴, 우리 주왕이 외아들이니 처가 식구라도 번성하면 좀 좋아. 이거는 무슨 처남이 있나 동서가 있나. 그렇다고 시암탉 잡아줄 장모가 있나. 정말 생각하면 기가 차. 자식이 그래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요 좀 이렇게 동구스러운 며느리 보려고 작정을 했는데 창칼자루 같은 며느리 들어왔잖아요. 순조도 꼭 지 애매만 빼다 박았어요. 오빠! 오빠 어디 아파요? 열이 나. 얼음 좀 가실러. 들어가 있어요. 내가 갖다 줄게. 네? 그래. 잠깐만요. 나 괜찮아. 가서 자.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자요? 추워. 어디 뭐 쑤시거나 그러진 않아요? 살이 떨려. 열이 이제 좀 내렸어요. 밤새 낮 돌봐준 거야? 아니요, 좀 전에요. 1시간쯤 더 자요. 지금 6시예요.
우리가 이러고 있으니까 예영이가 자꾸 밖으로만 돌아요. 내려가요. 나 뭐 하는 거 반대고 노는 거 보기 싫으면 당신이 일 시작해. 요즘 들어오는 것도 없지만 방송 일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럼 맨날 둘이서 이렇게 세월 보내? 어쩌겠어요. 아는 건 연기뿐이고 다른 거 할 엄두가 안 나. 부업하는 사람들 먹는 장사 몇몇 외에는 성공하는 거 없어요. 어때? 너무 멋있다. 분위기도 좋고. 그치 그치 그치. 그러면 진경 씨가 직접 한번 나서봐. 소개도 안 해주고? 아유, 다 방법이 있지. 우리 오빠 저녁에 기체조를 다니거든. 그 왜 청담백화점 뒤에 있는 거. 거기에 진경 씨도 등록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얼굴을 좀 익히든가 그리고 말을 좀 트든가 해서 우리 집에서 또 만나는 거야. 인연이 깊은 것처럼 생각되게 말이야. 아, 뭐 사실 잘 되면은 인연이 깊은 거지 뭐. 괜찮은 방법이다. 그치? 근데 진짜 아무도 없어? 어, 우리 오빠가 좀 순수하다고 할까? 마음이 해프지 않다고 할까?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기름이 잘잘 흐르는 플레이보이보단 낫지. 해볼게. 아, 잘됐다 잘됐다. 우리 편하게 지내자. 편하잖아. C자도 빼고 이름만 부르자고 그냥. 오, 그래. 진경이. 마린이. 보더니 하늘에 뿅 간 거야. 1월부터 거의 기체조 나갔대. 이뻐? 이쁘지. 이쁘고 날씬하고. 거기 왜 데일빌딩 있잖아. 거기 주인이잖아. 아빠는 체대에 나오셔서 거기에서 수영장 운영하시고 엄만 한민경 요리학원 원장이시고. 그래? 응. 그래서 걔 외동딸이잖아. 그리고 그거 다 물려받는다고 이제. 오빠는 내가 누구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무조건 볼 필요도 없다고 하는데 이제 기체조장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야. 분명히 진경 여자 다음에 끌릴 거야 오빠가. 한번 데려와봐. 내가 봐야 돼. 걔 수입 명품 브랜드만 입는단 말이야. 나중에 오빠랑 말 트고 집에 한번 데려올 테니까 그때 봐. 내년에는 어쨌든 진짜 보내야 돼. 서른이야. 저쪽 가서 서봐요. 내가 사진 찍어줄게. 거기 좋아요. 자, 찍을게요. 좀 웃어봐요. 웃는 얼굴이 더 이뻐. 하나, 둘. 됐어. 엄마, 혹시나 기대하고 잠드는데 왜 꿈에도 안 나타나는 거야? 꿈에서라도 얼굴 보고 말 좀 했으면 좋겠어. 나 지켜보긴 하는 거야? 아니면 주황 씨한테 맡기고 엄마 영영 떠난 거야? 난 그런대로 괜찮아. 주황 씨가 옆에 있어서 많이 견딜만 해. 엄마도 괜찮은 거지?